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낯설고 어려운 위기를 잘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배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 성전 재건, 말씀 재건,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벽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세워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먼저 읽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이 에스라 9장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학자들 가운데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이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 9장 앞에 오늘 본문이 와야 한다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전과 성벽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8장은 율법 선포, 9장은 신앙 고백, 10장은 언약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 6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책이 낭독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7, 8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 회중들의 중간중간에 끼어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낭독한 후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낭독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약 6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그러자 그 말씀이 이들의 영혼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잡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의 넘어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빨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늘 기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단하고 굳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율법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8장 후반부의 내용으로 보아 에스라가 읽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초막절 규정이 있는 곳으로 봅니다. 레위기 24장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도 재미가 없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고 또 하나는 이웃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제사법으로 나타났고요. 이웃 앞에서의 거룩은 다른 율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내용이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언제나 무겁고 딱딱하게만 느껴집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그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다시 율법서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함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정신이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가장 작은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비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총독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다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분의 율법과 그분 자신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17절에 놀라운 증언이 나오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율법의 말씀처럼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약 1000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다해 지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늘 삶에 바빴습니다. 예배는 빨리 끝내야 할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여 년 만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시간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천년을 말입니다. 이때를 말입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를 때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며 가르침입니다. 천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화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놀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8장 끝에는 에스라와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9장 6절부터 38절까지 기도문의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33절인데요. 우리가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죄악에서 떠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죄악을 행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으로 죄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경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앞으로 더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분명 위기의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내어드립시다. 말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하심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볼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사모하며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성전 재건, 말씀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이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려야 할 때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간구해야 할 때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형편 속에 저희들 비록 있지만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떤 형편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11월 마지막 째주 오늘부터 30명이 하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일단 현장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많이 문의해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비록 인원은 제한이 있지만 1부 30명, 또 2부 통역이 있는 예배 30명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3부, 4부, 5부까지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예배 봉사자들이 반주자 영상, 음향, 또 그 외에 예배 봉사자들이 또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1부 12시 반, 2부 2시 반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분산시켜서 3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반대로 염려되는 것은 너무 인원이 제한되니까 나는 나중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하다 보면 도리어 30명 인원이 안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상황을 보셔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다섯 번째 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데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고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꽁트음원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오심이 필요한 시기이죠. 평화가 없는 이 땅,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15일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면 정부의 발표대로 이전처럼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는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라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Let's